누구나 수십 마리까지는 너끈하다는데요. 많이 잡았어요. 상자마다 갓 잡은 갈치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재미에 새벽 시간까지도 지칠 줄 모르는 낚시꾼들. 실례 저거? 네? 저거 세 번째 거요. 아,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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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예, 그놈 그 지금 깔딱깔딱거리잖아요. 카메라 놓고 해야죠. 얼른 갈치의 반가운 입질은 멈출 줄 모르고. 오! 만져도 되겠죠? 잡았어요. 잡았어. 싱싱하죠? 짜릿한 손맛 한번 본 낚시왕 초보 제작진. 혼업도 잊은 채 갈치 낚시 300여. 손맛 제대로 느꼈다면 이제는 입맛 차례. 내친 김에 갈치회 맛 좀 볼까요? 회 가운데를 갈라 얇게 포를 떠서 뼈를 제거한 후 어슷썰기만 하면 완성. 이렇게 제철 손맛 입맛 다 잡는 갈치회 한상 차림이 완성되고. 달다 갈치 달다. 귀하디 귀한 갈치회를 한입 가득 즐겨보기도 하는데요. 맞을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좋아요. 수줍게 사랑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손맛 입맛 제대로 맛봤네요. 가족들하고 왔는데 와이프도 좋아하고 우리 아들도 좋아해서 다음에 한번 또 와보고 싶네요. 또 다른 손맛을 느끼러 이번에는 경남 사천으로 갑니다.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하고 손맛, 입맛, 눈맛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묵직한 손맛을 자랑한다는 이것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나요? 이게 기본 채비입니다. 초보자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채비고 가짜 미끼입니다. 예, 던져가지고 바닥에만 닿으면 그냥 묵직한 느낌이 나면 그냥 챔질만 딱 하시면 자동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제 가짜 미끼로 유혹을 할 시간. 낚시꾼들을 설레게 한다는 그 정체가 뭘까? 궁금하다, 궁금해. 미끼를 살살살 움직이면 와서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짜잔! 예. 돌문어네요. 예, 삼천포 돌문어입니다.